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과 그 하인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네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만 내가 병을 낫게 해준다. 이런 조건을 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당시에는 이 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특히 두 가지 심각한 병. 그것이 하나는 중풍이었습니다. 중풍은 아주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가지고 마비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 맞았다 그래요. 그런데 풍이란 것은 성경을 보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그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때렸다 이 말이거든요. 풍 맞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서 빌빌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문둥병은 문둥병을 레프로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레퍼 그래요. 레퍼. 이 레퍼라는 말은 문둥병 환자라는 말인데 이 레퍼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채찍으로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 당한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이 채찍질을 했다. 왜 채찍질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문둥병은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대상포진 알아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 속에 숨어 살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바이러스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신경을 따라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신경이 어떻게 있냐? 우리 갈비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갈비뼈 사이로 소위 우리가 늑간신경이라고 그러죠. 늑은 갈비, 그 간, 그 사이.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두 갈비뼈 사이에 신경이 쫙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쫙 나니까 꼭 뭐 맞은 것 같아요? 채찍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때렸다. 왜?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다 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613가지가 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개라도 안 지키면 때린다는 거죠. 그 참,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이 보신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쫓아내나니? 자, 사랑 속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 안에는 두려움이란 건 있을 수 없다. 왜 무조건 사랑하는데 왜 두렵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 마음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오해로 말미암아 내 마음 속에 있던 두려움은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그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고 싶어 하시고 나를 섬기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성질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사실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알고 보면 이기주의예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잘해줄 건데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너 죽을 줄 알아. 그럼 그 뭐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종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약한 싸움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두고 사랑 싸움이라네요. 사랑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욕심 싸움, 이기심 싸움이죠. 서로 무조건적 사랑을 하려면 싸움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일단 자리를 잡으면 천국은 내 마음 속에 왔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그 천국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마음 속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 주기도문 이제 시작할 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과 그 하인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태복음 8장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들어갔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열병 무슨 병에 걸리든지 열은 조금씩 있게 마련이죠. 근데 이 열병이라는 병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건 열이 그냥 열 때문에 막 경련이 올 정도로. 근데 이런 열은 어떻게 나느냐? 피 속에 균이 들어갔을 때 그래요. 그런지 그 피 속에 균이 들어갔다는 말을 쉬운 말로 폐혈증이라고 그럽니다. 균이 들어가서 피가 썩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septicemia, sepsis.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들어오면 아주 심각합니다. 열이 너무 나가지고 40도 막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결국은 죽어요. 지금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해 있고 항생제가 이렇게 발달해 있다고 그래도 이 셉시스 폐혈증에 걸리면
그거는 살려내기 힘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두 분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죠. 신바람 건강법. 아주 TV에서 유명했죠. 그분이 그렇게 웃고 살자고 가르쳐서 굉장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었는데 폐혈증이 걸렸어. 그럼 폐혈증은 어떤 처지에서 걸릴 수 있을까요? 피 속에 균이 들어간다는. 자, 피 속에는 균을 죽이는 백혈구들이 많은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균이 살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백혈구들이 아주 약해졌다.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졌다. 그래서 폐혈증은 어떤 경우에 걸리냐면 요즘은 주로 암 환자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반복해서 받다 보니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자꾸 망가져서 그래서 암은 좀 줄은 것 같은데 환자는 폐혈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 때문에가 아니고 폐혈증 때문에 죽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항상 피를 뽑아서 뭐를 검사를 해요? 백혈구 수치. 왜? 폐혈증이 무서우니까.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폐혈증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3000 또는 2500 이 정도 되면 어쨌든 간에 항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폐혈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바람 박사님은 왜 그 면역력이 그렇게 떨어졌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대체 추측은 스트레스를 하여튼 굉장히 받으면 면역력은 떨어지죠.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있었겠냐? 그분이 국회의원 출마했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죠. 그러니까 무슨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 사람은 정치할 사람이 아닌데, 자, 그 사람이 300 몇십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 선거 운동하는데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거 빚내야죠. 대학 교수가 무슨 돈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빚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은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만. 그래서 그분이 4일 만에 갔어요. 이제 그만큼 이 열병이란 병은 무슨 병입니다. 자, 열병은 아무나 아무 때나 걸리는 게 아니라 어느 때 걸리는 병이다? 심각하게 면역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 베드로 장모도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폐혈증에 걸린 거다. 그러면 베드로 장모가 면역력이 이렇게까지 폐혈증에 걸릴 만큼 떨어질 만큼 스트레스를 뭐 때문에 받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뭐 때문에 받았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폐혈증 걸릴 만큼 면역력이 떨어진 때가 있었어. 누구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그 미국서 개업을 해서
돈을 잘 벌 때, 우리 어머니를 이제 미국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새로 산 벤츠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벤츠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사진을 들고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다 자랑하고, 이제 살맛이 그거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아들이 예수를 만났대. 그러더니 그 돈 잘 벌던 개업을, 어떻게, 병원을 집어쳤대. 미쳐서 안 미쳐서. 에, 미친놈이란 소리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뉴스타트라는 걸 한대. 미쳤지 뭐. 돈이나 못 벌다 들어갔으면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걸 하게 됐구나. 그런데 이건 뭐 잘 나가다가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 미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랬게, 당신 아들 미쳤다며? 이러니 살만 나요, 안 나요?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 불효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무수히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려라. 나는, 그 예수가 내 원수다. 예,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오는 편지는 참 읽기가 싫어. 와, 그거 읽으면 제 속이 너무 상해. 막,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기 아프다, 혈압이 올랐다, 뭐가 어떻다.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 답장은 한마디입니다. 어머니, 사필 귀정입니다. 모든 일은 바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도 모르는 얘기죠. 왜?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는 미친 짓 같아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죠.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 진짜 폐혈증 걸려서 돌아갔을지 어떻게 알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찾아서 이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니까 제가 워낙 15가지 질병이 전식에, 기관지 전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다가 치질에다가 무좀에다가 이거 다 합하면 이게 15가지 되는 질병을 앓고, 제가 의사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를 몰랐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뉴스타트 시작해서 한 7, 8개월 만에 기관지 전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이 났고, 신경성 대장염이 났고,
있고, 그래서 한 5년 지나니까 내 몸에 있던 모든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을 당시에는 제 머리카락이, 이게 통제불능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건강 상태를 잘 나타내더구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밥 잘 먹고 잠 좀 잘 자면 머릿결이 어떻게 해요? 아주 좋아져요. 빚으로 빚어도 말 잘 듣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수많은 병을 앓고 있을 동안에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자꾸 빠져요. 그래서 그게 제 39세 때인데, 뭐 마흔도 안 돼가지고 이게 대머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 한 뉴스타트하고 한 5년 전에 모든 병이 없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좀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지고 윤도 나고, 옛날에는 그냥 이게 통제불능이야. 그냥 뭐 바람 조금만 불었다 하면 이게 뭐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이게 빗질을 하면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고,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나니까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 땡겨도 하나도 안 빠져요. 아주 머리카락 그 뿌리가 탄탄히 박혀 있어. 그리고 옛날에 그 우리 그 장인 어른이 아주 대머리가 반들반들반들했어요. 그 뉴스타트를 탁 했더니 아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5년이 됐어요. 참 고생스러운 힘든 5년이었어요. 그동안에 애기 엄마는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버리고 이제 혼자서 애 셋을 키우고 하여튼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한국서 집회 초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죠. 이제 김포공항에서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고 우리 어머니가 바로 제 뒤에 앉았어요. 그 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이 뒤에서 네 머리가 변했네. 그러면서 이거 웬일이야? 네 얼굴도 좀 좋아졌고, 네가 하는 일이 뭐 잘하는 게 있는 모양이네. 네 머리카락이 이런 건 처음인데. 이 머리카락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막,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 이 뉴스타트라는 것이 진짜 실속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들어볼란다. 근데 그때 집회를 어디서 했냐면 잠실체육관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뭐 많이 모였어. 그래서 저 건강 강의를 쭉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들어. 그래서 3일 딱 들으시고 하더니 상구야, 내 좀 보자.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더니 내가 오해했구나. 너는 혁명가구나.
혁명가가 가정을 돌보기는 힘들지. 그래서 네 머리카락에 혁명이 일어나면 나도 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줬죠. 기관지 천식도 없어졌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나도 뉴 스타트인가 무슨 타트인가 내가 해볼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혁명가다. 그래, 이제 이 애미 걱정은 하지 마라. 혁명가 엄마가 뭐, 그래서 네 말 맞다. 나도 네 건강이나 너 모든 것을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을란다. 와 이렇게 됐다. 아 놀라운 일이죠. 자, 그때 제가 짐을 벗었어요. 항상 우리 어머니에 대한 걱정.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할 때마다 오셔서 참가하고 그러시더니 뭐 병이 다 없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예. 참 그 막 온갖 병이 다 있었는데 다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 아 이렇게 믿고.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베드로 장모 얘기를 하면서 하느냐? 왜 베드로 장모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걸 보면 뻔할 뻔자요. 베드로 장모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겠어? 사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업이 뭐예요? 어부야, 어부. 어부한테 필요한 게 뭐요? 배하고 그물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만나자 말자 어떻게? 배 버렸어. 그물 뭐요? 미쳤어 안 미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베드로 장모 그 갈릴리 그 지방에서 가장 잘 나갔던 어부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미장원에 가면 다 사람들 미장원 있었을까 그때? 당신 사위 정말 잘 봤다.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잘 잡냐? 그 베드로 장모가 항상 폼 잡던 장모가 아 이거 미쳐버려서 사위가 젊은 목수 자기보다 어린 목수를 따라댕겨. 왜 따라댕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자, 그러니까 딸은 맨날 먹을 거 뭐 쌀 떨어졌다고 뭐예요. 울고 또 남편 얼굴 보기 힘들다고 울고 뭐 그러니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처음 오셨을 때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베드로 장모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시겠죠? 얼마나 속상했을까? 저는 충분히 베드로 장모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어. 자, 그럼 드디어 면역력이 바닥이 나서 열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예전 베드로 장모는 뭐 미장원에만 가면 맨날 하는 게 뭐요? 예수 욕하는 거야. 사기꾼이니 뭐니 막 하면서 멀쩡하던 우리 사회를 말이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베드로 장모야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미워하던 예수의 원수였다고. 베드로 장모는 예수를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그 원수 베드로 장모를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드디어
폐혈증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베드로 오고 가자. 해서 찾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경위를 여러분 좀 자.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다? 그러니까 열이 40도가 넘어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막 헛소리하고 난리 나죠. 그리고 막 의사가 통하지 않죠. 그러니 제가 예수님 곁에서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을까? 이랬을 거예요. 네, 인연. 네가 내 욕을 그렇게 하고, 살아 있을 것 같으냐, 인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를 다 고하라. 그러면 살려주지. 그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정성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다. 그 원수를 더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 하신다. 그때 찾아가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베드로 장모 아프다면 한번 데리고 와봐. 회개하나 한번 보자.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원수를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는 그 원수를 찾아왔습니다. 뭐하러? 자,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벌이라고 그럽니다. 벌. 벌은 하나님이 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앓게 된 것, 중풍병자가 중풍으로 걸려가지고 고통으로 그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는 그런 자 베드로 장모가 이 열병으로 지금 죽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벌인데 하나님이 준 거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벌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벌이란 거. 그러니까 벌은 결국 하나님이 준 스트레스가 아닌 자기가 뭐요? 받은 스트레스. 자, 우리 어머니의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혈압 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아들이 만난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결과로 그것이 자기 유전자를 다 끄고 그래서 생긴 병이지 하나님이 준 병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로 하여금 베드로 장모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그것이 악령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사단이 한 일이다.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은 결국 베드로 장모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결과로서의 질병이고 그것이 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으로 돈 거지. 네. 그걸 아시라고.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죄와 벌의 관계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다시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이 자식 혼 좀 내야 되겠다 해서 병을 줘서 고생시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지금쯤 생각하면 그 하나님답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고들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너무 피워. 그래서 엄마가 얘야 담배 좀 끊어라. 너 담배 그렇게 피워서 어떡하려고 그러나. 아 나는 폐암 안 걸려요. 5년 후에 덜컥 폐암이야. 그러면 엄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폐암 준 거요? 아니지. 폐암이란 병은 자기가 결국은 자초한 거죠. 자기의 죄로, 즉 엄마 말을 거역한 죄로 그 결과가 자기 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 해보면 이 히브리 말로 죄라는 말과 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놀랐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죄 받는다 그랬습니다. 벌 받는다는 말. 그렇죠? 그 사람 그 죄 받을 거야. 그 벌 받을 거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이란 것은 죄를 지은 뭐예요? 결과로 나타난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새끼 암을 걸리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랍니다. 그래서 자 어린 아기가 엄마하고 소풍을 나갔다. 엄마는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거기서 싸운 김밥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기는 그 어린 아이는 강가로 갔다. 엄마가 그냥 강가로 가서 보기만 하지 오늘은 물살이 어저께 비가 와서 물살이 세니까 절대로 강에 들어가지를 말라.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로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애기가 강가에 가보니까 엄마 나 강에 절대로 안 들어갈게. 아 이쁜 고기가 있어. 아 이거 한 발만 들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이쪽을 안 보고 지금 나무 밑에서. 그래서 애기가 찍딱 미끄러져 가지고 엄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엄마가 쫓아와 가지고 너 왜 엄마 말 안 들었어? 지금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꺼내줄 거고. 여러분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엄마와 그 딸의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잘못했다고 회개부터 먼저 하면 꺼내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없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사랑 안 해. 잘못했다 그래. 사랑할 때는 일단 위험으로 더 뭐요? 구원하면 그래서 엄마가 뛰어들어갔어. 그 엄마는 나뭇가지에 긁혀가지고 피가 났어. 아기를 건졌어. 그럼 아기가 뭐라 그러게요? 엄마 말 안 들은 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진짜 회개,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 물에 빠졌기 때문에 안 건져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잘못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그렇잖아요. 무조건 하고 엄마가 와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건져주니까 아기가 엄마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고마워. 그럼 엄마가 회개하란 말 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지. 저절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도록 사랑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베드로 장모는 그 물에 빠진 애기야. 지금 조금 그냥 놔두면, 얼마 안 가서 그 폭포가 나와. 거기에 떨어졌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폭포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왼수 베드로 장모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오락하지도, 오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베드로 장모는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꿈에도. 왜? 자기가 맨날 욕하고 그랬으니, 절대로 예수가 내가 공경에 쳤을 때 예수가, 우리 사이가 따르는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 천만에 상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이렇게 배우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무조건적인 쪽으로, 아, 그게 진짜 맞구나. 그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런 거를 느낄수록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의 유전자의 생명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왔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정신없어요. 의식이 뭐 거의 오락가락해. 그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만지시니. 네, 인연! 그래 봐야 듣지도 못해, 지금. 손을 만지시네. 자, 손을 왜 만졌을까? 요즘 뭐 손 잘못 잡아도 성추행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 장모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뭔가 이 스킨십이야. 스킨십은 감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습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 좀 해보세요. 다른 데는 사실상 잡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 왜? 예수님도 남자고 베드로 장모는 또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곤란하죠. 그렇죠? 손을 만질 수밖에 없어. 네. 손을 만지면서 사랑을 보이지 않는 이 생명에너지, 사랑에너지를 그러니 지금 이 불쌍한 딸의 백혈구, 꺼졌던 백혈구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하는가? 아,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예. 병균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손을 만지는 순간에. 그리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내가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졌는데 베드로 장모의 백혈구의 유전자가 안 켜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싫어라고 못해. 왜? 정신 없으니까. 그래서 이 참 정신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께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왜? 베드로 장모는 이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성격도 괄괄하고 그래가지고 잘못 걸리면 예수님 맥살 잡혀.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참 상대하기 힘든 여자예요. 아시겠죠? 자, 남편하고 옛날에 고기 잡으러 댕기고 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병균을 점점 죽이기 시작하고 베드로 장모 열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그리고 조금 편해지니까 베드로 장모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 누군가 자기 손을 만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만지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 당시에 뭐 어른들이 아이들 뭐 손 만져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 다 무뚝뚝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손을 만지고 있는데 이게 누군진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그 느낌이 뭐예요? 느낌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깊이 느낄 수가 있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자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만져준 사람은 자기 일생에 없었어. 마음속으로 누굴까 궁금해졌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사랑 에너지를 받아서 유전자가 점점 더 켜지기 시작하니까 열은 더 떨어져. 드디어 39.5도, 39.2도, 39도 떨어지니까 의식이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이게 누굴까? 하고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참 그때 제가 43년생이니까 6.25 사변이 1950년 제가 7살 때 터졌어요. 그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니 그때 우리 어머니가 30 청산 과부가 됐어. 그래가지고 먹고 산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뭘 하셨냐 하면 새벽에 그 부산의 국제시장 가서 그때는 보재기만 하나 있으면 돼, 큰 거. 그 돈 좀 하고 가서 칫솔이니 뭐 치약이니 뭐 빗이니 머리핀이니 이런 거 생필품 자질구레한 생필품을 싸가지고 보재기에 싸가지고 이고 댕기면서 집집마다. 그럼 가정 방문식 정말 이동식 세븐일레븐이지. 아니겠죠? 네. 참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러니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는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왜? 새벽에 나가시고 밤에 들어오니까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우울증에. 우울증에. 우리 어머니 내가 우울증에 걸린 줄도 몰라? 왜? 안 하면 굶으니까.
저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날 버렸다. 이 우울증을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여러분? 고쳐줄 사람 없어요. 이 우울증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방법이 있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 인간으로부터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다 각자 바쁘고 각자 챙겨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부모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를 딱 느끼면 그것이 모든 것을 유전자를 해결해줘. 그래서 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요. 자, 근데 뭐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고, 그 당시에. 근데 어느 날 밤, 춤밤이었어요. 근데 자다가 제가 이불을 찬 것 같아. 이불 차고 나면 또 추워서 이제 이렇게 이러고 이제 자면서 이불을 끌어당겨서 다시 덮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그런데 춥기는 춥고 해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다. 그때 저기 경보가 울려요. 저. 여러분 전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춥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이 싹 올라오더니 저를 덮는 거예요. 이건 마술 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근데 실제로 몸이 따뜻해져. 좋다. 어떻게 이불이 올라왔을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누군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얘 누구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볼을 갖다 댄 것 같아. 정말 좋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음 순간에, 이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우리 어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캄캄해요 지금. 보일 듯 말 듯 우신 것 같아. 그러면서 제 볼에 뜨끔한 게 떨어졌어. 뭘까?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야. 그래서 제가 뜨끔해서 깼어요. 제가 눈을 떴다는 사실 우리 어머니 몰라. 어두워서 그거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들여다보고 울고 계셔. 그때 제 어머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유전자 어떻게 됐을까? 다 켜졌어요. 그 순간에 상구의 우울증은 확 가 버렸어. 우리 어머니는 그 후에도 그 사실 모르는 거야. 그 제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드렸어. 그랬냐.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서, 봐요. 이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맞다. 계속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요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얘기를 여러분 자꾸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 오늘 성경을 배워보니, 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 그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유지하고 회복시켜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딸, 자기 사위 때문에, 그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딸이, 그래서 이 사단이 열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불쌍해요, 안 해요? 하여튼 이 베드로 장모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낫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 얼굴을 60된 불쌍한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어떤 남자야. 참 잘생기고 부드럽게 생기고 그런 남자인데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자꾸 몸이 회복되면서 열이 자꾸 떨어지면서 그 얼굴 윤곽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나본 일이 없다고. 와,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제 좀 더 열이 떨어져서 정신이 다 들고 들라 그러는데 그 베드로 장모의 뺨에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졌어.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게 누구가? 자기가 그렇게 욕하던 예수야. 이 순간이 결정의 순간입니다.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베드로 장모같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아, 그래요? 그러고 또 딴짓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고. 아,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하루 종일 뭐예요? 엄마는 날 사랑해. 그 다음날도 엄마는 날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을 자꾸 먹어야 돼. 받아야 돼. 근데 뭐 한 번 딱 듣고 뭐 관심 없고 그럼 뭐 결국 다 사그라져 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아, 이제 알았어. 왜 알았어? 뭐를 알았어요? 뭐를 알았다고요? 베드로 장모 이제야 알았습니다. 뭐를? 왜 자기 사위 베드로가 이 사람을 배와 그물까지도 버려두고 따르는지를 알았어. 이 사랑이라면 죽을 열병도 폐혈증도 고치느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사위하고 한패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조건이 있어요. 여기 사랑하는 사랑이 감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는 조건이란 건 존재하잖아. 자, 예수님이 인연 내가 너 병을 낫게 해줬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없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이 베드로 장로는 나도 이제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분의 제자가 될 거야. 우리 사위가 미친 것이 아니었어. 여러분들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렇죠?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모든 유전자는 다 켜졌어. 모든 유전자는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거 비밀한 사랑 하셔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그 생명에너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오늘도 보니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고 정말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손 깍지 끼고 이렇게 쭉.